기회가 와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면 뭐 운이 왔는지 모르는지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누구시죠? 부평의 화성도깨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주 보니까 아주 단골됐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선생님이 뽑아주시는 또 이민년, 2022년에 또 대박나는 또 나이가 있다면 또 몇 살일까요? 아, 또 2022년에 43살 경신생. 하, 이 띠가 또 이게 또 아주 끝내주는 또 띠입니다. 원숭이 띠부터 말씀하시죠. 네, 원숭이 띠입니다. 성류목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막 강한 쇠 기운을 갖고 있어요. 쇠 기운이 뭐냐면 뚝심이 세고 그다음에 고집도 세고 또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 막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띠예요. 원숭이 띠가. 이 띠들은 굉장히 이게 오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장이 엄청 세요. 좋게 말하면 팔자가 세다. 나쁘게 말하면 어우 기가 세다. 기가 세다. 아, 43 먹은 분들은 특히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강이 기의 파장이 엄청 세요. 근데 43살에 3월 생일을 가졌다. 네. 그건 이 사람은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네. 제가 이제 신으로 보고 영으로도 보잖아요. 네. 원숭이가 왕관을 쓴 거랑 똑같아. 아주 카리스마 있죠. 의리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을 사주 성격을 타고났어. 그러면 이 띠분도 어쨌든 좋은 띠로 뽑으셨는데 내년의 운세가 전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 좀 좋아 보이는지 또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재운, 금전은 이제 이것이 따르는데 재운이 따르고 그다음에 인복 크게 말하자면 오른팔 노릇을 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계기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네. 자기가 마음이 부자해야 되고 생각이 부자해야 되고 행동이 부자해야 돼. 네. 마인드가 부유한 사람만이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43세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있다는데 어떤 누군가의 제의를 통해서 뭐 같이 사업 한번 해보자 이런 뭐 제의라든지 경업 제의라든지 이런 게 온다면 좀 도전을 해봐도 좋을까요? 그럼요. 아 가는 게 좋아요? 가는 게 좋습니다. 사업운이나 동업은 귀인이 오니까 나랑 같이 마음이 한 뜻으로 맞는 인연법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새 또 사업이라 해서 뭐 꼭 그 뭐야 저기 점포를 얻어서 또 무슨 뭐 오픈을 하고 배달하고 이런 사업 말고도 인터넷 사업도 많고 기회가 와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면 뭐 운이 왔는지 모르는지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 용기가 있어야지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 말씀하셨으니까 이 43살이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그 귀인이 어떻게 보면 또 결혼 상대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건지 연애운은 어떤지 결혼은 어떤지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40대부터 45세까지의 그 결혼운은 다 열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처녀 노총각이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올해 엄청 많이 열려요. 열려서 경신생도 인연법이 지어져서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지 결혼하는 운이 오지. 난 죽어도 혼자 살겠다고 계속 염을 하는 거야.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결혼하려니 집도 있어야 되고 조건이 안 맞아.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맞은 대로 인연법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이 결혼을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연법이 오니 내가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니깐 결혼을 해봐라 이 소리지. 아 알겠습니다. 맛을 보아라. 맛을 봐라. 알겠습니다. 또 점사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사주를 보면 정확하게 띠하고 난시 이제 또 자식운 또 건강운 이런 걸 봐주니까 이제 자세히 알라면 만나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